자, 이다솔 차장과 좀 리얼한 토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다솔 차장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고민도 제가 전달하고 제 고민도 좀 여쭤보는. 오늘 아침에요. 은행주 얘기를 했거든요. 네. 방송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멜리사라는 분이 은행주 어떻게 생각하냐. 덜 오르고 싼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들에서 많이 여쭤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요? 그 은행주는 그러니까 저희가 좀 구분을 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관점에는 예. 절대적으로 수익을 내는 기준 하나와 예. 상대적으로 수익을 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사서 예. 벌면 되는 겁니다. 예. 내가 1%를 벌건 10%를 벌건 예. 근데 반면에 상대적인 기준은 예를 들면 시장이 5% 올랐는데 내가 4% 벌면 예. 어떤 사람은 아, 나는 시장보다 좀 효율적으로 투자를 못했어 예. 라고 생각들을 하거든요. 예. 그 대표적인 직업이 펀드매니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펀드매니저 시절에 가장 받았던 큰 스트레스가 예. 장이 딱 끝나면 그날의 성적표가 쭉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운용하는 펀드가 몇 프로 올랐고 예. 시장은 몇 프로 올랐고 네. 그럼 나는 오늘 시장보다 얼마 잘했고 또 그게 제 것만 나온 게 아니라 저희 회사에는 다른 매니저들 것도 쭉 나와서 예. 회사에서의 어떤 그날의 어떤 수익률이 쭉 나래비로 나오고 또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다른 회사들 것까지 취합이 돼서 쭉 기간들이 이제 비교들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펀드 매니저들은 늘 이제 벤치마크라고 불리는 코스피를 이제 아웃퍼폼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은행주는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는 싼 가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지금 사면 수익이 날 것 같은 가격대입니다. 먹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먹을 수 있는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밸류에이션도 너무 싸고요. 예. 그리고 뭐 배당을 뭐 7% 이상씩 주는 은행주들도 수두룩하고요. 그러면 사실 어떤 전통적인 가치 투자의 개념이라고 하면 은행주는 그냥 배당 생각하고 저 PBR에 계속 사서 네. 내가 수익 날 때까지 시간을 녹이면 예. 되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추구하시는 어떤 투자의 철학이 나는 어떤 시장 보는 거 관심이 없고 그냥 나는 얼마가 됐건 절대적인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 10% 먹으면 오케이. 예를 들면 그렇죠. 네, 딱 10% 되면 네. 나 잘라버린다. 네, 네. 이런 투자. 네. 그래서 10% 먹는다거나 아니면 시장 금리가 언제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그래도 뭐 은행 금리 이상 뭐만 사실 10%만 돼도 지금 시중 은행 그럼요. 금리 뭐 10배예요. 10배. 10년치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본인의 어떤 목표 수익률이 그런 정도 그 밴드에 있으시고 예. 상대적으로 나는 빠진 내 주식이 빠지면 잠이 안 온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이라도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는 게 좋지. 예. 하루는 15% 올랐다가 그 다음 날 10% 빠졌다가 예. 그 다음 날 뭐 20% 올랐다가 예. 이런 변동성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사실 예. 은행주나 지주회사 같은 섹터가 예. 상당히 적합합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이나 뭐 아니면 뭐 시중에는 뭐 여러 가지 하나금융지주나 여러 은행주들이 있는데 절대적인 관점에서 이 주식을 사서 먹을 것 같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수익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러면 저한테 은행주를 사겠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안 삽니다. 안 사죠? 예. 왜냐하면은 그런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예. 저는 어쨌든 제가 주식을 하는 목적은. 예. 그 시장보다 조금 더 앞선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예. 주식을 하고 있고 네. 또 소위 가치의 영역보다는 예. 성장하는 산업에 관심이 좀 많은 투자자이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은행주는 제 포트에는 적합한 포트폴리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주식 자체가 사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철학을 가지신 분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스타일이 어떤 쪽이냐를 조금 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저한테 은행주 사겠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은행주 대신에 조금 더 성장이 내년 내후년에도 보이는 산업 쪽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행주 아침에 저도 그 말 괜히 드렸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예, 은행주 투자자 은행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부담도 드렸고 또 제가 이제 방송 중에 뭐
그런 미래에 대한 예측 같은 거 가급적이 안 하려고 그런 입장이라서 저 10년 동안 은행주 한 번도 안 사봤다 그랬는데 네.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행주 투자를 하신다면 절대적으로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그 목표 수익률에 오면 파시라고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조언하거든요. 네,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있으면 야 그냥 은행주를 장기 투자한다 그게 아니라 은행주를 비교적 많이 빠져서 해서 15% 정도가 내가 목표 수익률이다. 그러면 15% 되면 예측하지 말고 팔고 나오고 그렇죠. 그런 게 은행주 투자의 매력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저도 관심이 있고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의견을 물어보니 의견이니까 부담 없이 네. 얘기하십시오. 틀려도 돼요. 네네. 안드레아 킴님이 안드레아 킴님과 김동환님이 네. 네이버 카카오 NC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지지난번인가요? 시총 2위가 될 유력한 그 페어가 네이버 카카오 페어다. 뭐 그렇죠. 그런 얘기를 네네. 했는데 네네.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네. 네? 실제 그때 탑10 얘기했었는데 카카오가 탑10 안에 들어가 버렸죠. 네. 근데 사실은 지난주 주중반 이후에 조정 국면에 들어왔어요. 네이버 기준으로 보니까 아직도 오늘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 주중반 가격 밑이에요. 네, 그렇죠. 네, 조금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단 네. 말이에요. 조정 국면에 사야 됩니까?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건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려운 질문이니까 드리죠. 그러니까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는 예. 제 그냥 100%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예. 뭐 이거는 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예. 저는 네이버 카카오가 이번 장의 키 주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소위 이번 장에서 시장이 주장하는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주식들이거든요. 아하. 그럼 보통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주식들은 예. 그 장이 끝날 때까지는 예. 잘 안 꺾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소위 이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주식들이 꺾여서 내려온다는 얘기는 예. 오히려 이제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카오가 어쨌든 지금은 고점을 치고 옆으로 버티고 있는데 예. 이 주식들이 되게 눈에 띄게 약해졌다. 네. 그러면 사실 저는 뭔가 좀 시장이 바뀌나 오히려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가 문제가 아니라 예. 다른 주식들을 좀 팔아야 되나? 예. 이런 거를 오히려 네, 왜냐하면 이 주식들이 시장을 리딩했던 주식들이고 예.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버텼던 주식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네이버 카카오를 샀던 자금 이상의 어떤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온 게 아닌 이상은 이 네이버 카카오에서 뭔가 엑시트해서 나가는 흐름들은 이제 소위 이번 장에서 수급을 주도했던 어떤 이 주체들이 예. 뭔가 한번 포트를 정리한다는 의미일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네이버 카카오는 뭐 어쨌든 실적으로 보나 트렌드로 보나 아직 수급 패턴으로 보나 더 오를 수 있는 룸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네이버 카카오를 지금부터 사는 게 밑에서 올라오는 다른 섹터를 사는 것보다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냐? 예.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원체 독보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주식들이기 때문에 네. 절대적인 가격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만약에 네이버가 내 포트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조금 줄여서 딴 거를 사보고 싶은 생각도 들 법한 가격대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네. 하나 좀 참고하실 만한 게 제가 예전에 그 작년 가을에 강연 때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예. 소위 성장하는 산업이 진짜 어떤 숫자와 시대 정신을 반영한다고 하면 예. 그 시세는 한 번에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뭐 엘리엇 파동이라고 하는 것도 1차 파동에서 보통 세 번의 큰 파동을 상승 파동을 겪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주식을 좀 보는 관점 중에 신고가 났던 주식이 소위 눌림목 기간을 거치다가 네. 다시 이제 재차 신고가를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할 예. 때를 저는 이 산업이 굉장히 좋아지는 신호로 해석을 하는데 예. 네이버 같은 경우 그 좀 중기 시계열로 보시면 주봉으로 보면 이게 작년 6월에 10만 원 하던 주식이 올 초까지 19만 원까지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서
코로나 이슈 등등에서 14만 원까지 빠졌다가 예. 여기서 다시 23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성장하는 주식이 숫자가 설명이 되고 어떤 큰 흐름이 갈 경우에는 예. 과거에 어떤 큰 산업도 한 번에 이슬을 다 반영한 적이 없거든요. 예. 보통은 뭐 1년 반에서 길게는 2년에 걸쳐서 한두 번 정도의 눌림목 기간을 거쳐서 예. 한두 번 정도 더 레벨업하는 흐름들을 보이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이버는 작년 6월부터 연초까지 1차 랠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눌림목 기간을 거쳤다가 지금 이제 두 번째 시세로 돌파했다가 예. 지금 이제 좀 횡보하는 상황인데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이 그 카테고리가 과거와 다르게 그냥 두 번의 상승으로 이제 끝날 거냐 아니면 다시 좀 기간 매물이나 가격 조정을 좀 소화한 후에 어떤 호재를 반영해서 추가적인 랠리가 있을 거냐라고 봤을 때는 네. 눌림목이 기간 조정을 잘 거치면 분명히 굉장히 사기 더 좋은 자리가 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수 있는 이런 주식들은 그러니까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게 급하게 잡으시면은 사서 물렸다가 옆으로 질질 기다가 내가 지겨워질 때쯤에 다시 올라가 손절치고 나면 그때부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좀 성장하는 좀 모멘텀 있는 주식들은 예. 좀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사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뭐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 카카오는 아직도 수익을 날 수 있는 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좀 재밌는 게 실적을 보시면 그 과거 주도업종들의 실적을 보면 보통 제가 지난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한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과거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종목들이 6분기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어집니다. 계속. 네. 분기별로 그러니까 계속. 애널리스트가 생각하는 평균 추정값보다 예. 실제 기업의 이익이 더 많이 나오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6분기 정도, 1년 반. 네. 뭐 맥스로는 한 2년 정도까지 진행되거든요. 예. 그때쯤 가면 애널리스트의 눈높이가 많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산업의 성장이 좀 주춤하든지 하면서 수렴하는 구간들이 네.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주도주를 볼 때 실적 관점에서는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기업이 어느 정도 실적이 진행될 여지가 남아있냐를 좀 면밀하게 보는 예. 편인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류의 주식들이 처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게 제 기억에는 작년 3분기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 그때부터 주가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예. 그 이후에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애널리스트가 추정하는 평균 가격 그 실적보다 더 상회하는 흐름들을 나타냈는데 과거 주도업종의 트렌드로 봤을 때는 네이버나 카카오류의 주식들이 아직 좀 더 어닝 측면에서 실적 측면에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트렌드를 보여줄 만한 여지가 좀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3월 19일 어간에 사신 분이 만약에 있다면 네이버를 14만 원대 샀겠죠. 네. 그죠? 네. 예, 대충 그 이번 저 상승이 시동을 건 게 14만 원대부터 이제 걸어서 20만 원 넘어 설마 23. 근데 그렇게 따지니까 이게 워낙 대형주고 주목을 받아서 그렇지 중소형주 중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시세를 낸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네. 그런 종목들은 턱턱 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종목들은 못 사요. 맞습니다. 워낙 주목을 받고 대형주 시가총액이 뭐 4니, 4등이냐, 5등이냐, 8등이냐 뭐 이래서 오히려 더 사는데 장애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 버블이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현상이 어떤 것 때문에 벌어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보통 예. 보시면 가격 주가의 가격 단위가 좀 20만 원대가 넘어가면 부담되죠. 손이 잘 안 나가죠. 예, 실질적으로 좀 사시는데 부담을 좀 느끼시더라고요. 예. 사실 이런 주식들이 뭐 하루에도 뭐 상당히 많이 거래가 돼서 웬만한 개인 큰 손이 아니시고는 예. 진짜 한옥 가면 다 팔 수 있는 거래량을 제공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가총액이나 주식의 절대 가격 측면에서 그렇군요. 부담을 느끼시는 게 저건 액분을 할 수도 없어요. 액면가가 100원인가 그래요. 네. 네?
1,000만 원 넘은 주가거든. 네. 5천 원 기준으로 하면. 네. 그래서 하여튼 네이버 카카오는 뭐 다른 말씀보다는 그냥 과거 저희가 주도주의 패턴을 봤을 때는 네. 주도주는 계속 한 번에 시세 난 적이 없고 랠리 하다가 쉬다가 랠리했다의 반복인데 뭐 그런 눌림목들을 기다려 보면 아직 실적 측면에서는 우상향할 여지는 좀 있어 보인다. 어닝 서프라이즈 6분기 계속되는 그런 걸 봤더라. 과거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화장품류 같은 경우가 6분기 정도까지 어닝 서프라이즈 났었고 그 정도쯤 가니까 10배 났죠. 네, 그때부터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눈높이가 많이 올라가면서 실제 이제 기업의 실적이 거기에 못 미치는 현상이 예. 나타나더라고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무슨 동학개미운동의 주포가 삼성전자 아니에요? 원래 네네. 요즘엔 뭐 여러 종목으로 분산이 됩니다만은 다이아나 리 분이 삼성전자 이번에 전고점 돌파한다고 보시냐요? 이런 질문. 저도 궁금해요. 삼성전자가 전고점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아니 의견을 여쭤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올해 생각할 수 있는 장의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 네. 될 것 같고요. 무슨 근데 뭐 사실 이 주식이 신고가를 쓸지 말지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근데 조금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은 거는. 예. 그러니까 이번 장에서 사실 개인 투자가 제일 많이 사신 종목 중에 하나고 상대적으로 제일 서운한 종목 중에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 주식이 여태까지 5월까지는 예. 거의 다리에 모래주머니 한 3개 정도 차고 달렸던 이런 왜요? 달리기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지난주 MSCI 반기 리밸런싱이 끝났거든요. 예. 그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그때 종가에 거의 4천억 이상의 동시효과 매도 수급이 나왔습니다. 비율 조정. 네, 그 얘기는 이제 5월 달에 MSCI가 신흥국 ETF 편입비를 조정하면서 예. 한국 시장에 있는 삼성전자의 비중을 줄여야 되는 이벤트가 이제 발생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3, 4, 5월 달 이제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런 어떤 전략이나 재료들이 이제 인지가 되면서 예. 사실 팔고 싶은 사람은 우선적으로 팔게 되고 네. 사고 싶은 사람도 굳이 MSCI 리밸런싱이 끝났는데 내가 먼저 들어가서 사고 싶지는 않은 그렇죠. 이런 상황이 예. 존재했던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3월 이후에 시장을 관찰하면서 제일 많이 봤던 게 한국 시장이 외국인들의 ATM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언급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그 본국에서 소위 이제 그 현금이 모자라면서 팔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다 팔아서 미국으로 달러를 송금하는 이런 흐름이 3월, 4월, 5월 초까지도 이어졌었는데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주식들은 굉장히 현금화하기 좋은 자산이었죠. 그렇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반등장에서 외국인 관점에서 본국으로 달러 송금할 때 그 매도하기 제일 좋은 주식 하나. 예. 그리고 그 패시브 관점에서 MSCI가 어차피 5월 말까지는 팔아야 되는 주식 하나 예.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런 종목 쪽으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5월 말까지의 삼성전자는 상당히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여러 개 차고서 했던 겁니다. 예. 반면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이유는 공매도도 없었고 또 외국인들이 어떤 이런 뭐 지수플레이 영향 받지 않는 외국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또 이제 국내에 있는 개인과 기관들의 수급에 의해서 그렇죠. 어떤 매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상당히 가벼웠던 거죠 상대적으로.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신고가를 낼지 말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5월 달보다는 6월 달이 삼성전자 하기에는 조금 더 좋아진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급상. 수급상으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삼성전자가 그 주가가 보시면 4월 중순에 종가 기준으로 5만 300원, 장중에 5만 2천 원 찍고 빠졌다가 예. 지금 이제 5만 1,2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4월 달 이후로는 옆으로 긴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삼성전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4월, 5월 달에 이주식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시는 게 확률적으로는 그러네요.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일단 수급이 하나 해결이 됐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하이닉스와 전자 1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어쨌든 서버향 그 디램의 수요는 상당히 좋고 그 최근에 이제 투자가 늘려가는 부분들이 낸드 플래시도 최근에는 3분기 정도부터는 다시 예. 가격이 좋아질 수도 있다. 예.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수급이 개선됐고 걱정했던 주요 산업의 펀더멘탈이 개선됐고 예.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가장 애먹었던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갤럭시 S20. 네. 그러니까 신제품 전략 신제품이 타이밍이 아주 안 좋았죠.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좋은 건데 타이밍이 안 좋았지. 네. 사실 제품이 공개됐을 때는 예. 상당히 호평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제 주변에도 교체 수요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고. 예. 근데 이게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소위 이제 밖을 돌아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마케팅에 한계가 오는 구간이 들어간 거죠. 네. 근데 사실 삼성전자의 이 그 전략 휴대폰에는 핸드폰 한 대가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OLED 패널도 들어가죠. 네. 그리고 반도체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주요 사업부의 실적이 다 이 제품 하나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휴대폰이 생각보다 덜 팔리니까 휴대폰 사업부도 덜 나오고 반도체 사업부도 덜 나오고 패널 사업부도 덜 나오고 이런 효과들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예. 반면에 그러면 이제 하반기는 어떠냐? 예. 하반기에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이제 신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폴드 2라는 폴더블 이제 전략폰이 나올 텐데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상반기에 갤럭시 S20이 팔린 양이랑 하반기에 나오는 노트와 폴더블 폰을 봤을 때 양쪽 중에서 새로 나오는 노트가 그 진짜 약간 우연치 않게 망작이었던 S20보다도 안 팔린다. 그러면 지금보다 휴대폰 사업부는 더 실적이 안 좋아져야죠. 그렇죠. 근데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했을 때도 그거보단 좋아질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주가는 S20이 안 팔리던 주가 레벨에 있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수급으로 보나 뭐 그 부문별 실적 트렌드로 보나 이벤트로 보나 삼성전자가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4월, 5월보다는 6월 달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 그 정도 제가. 그것도 답변.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계속 들어올지 아닐지에 대한 본인의 판단은 하고 나서 하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근데 여전히 이제 아까도 제가 계속 반복드리지만 네. 삼성전자가 그럼 시장을 이기는 주식이 될 거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기는 주식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전자의 비중이 좀 있는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 매니저라면 아마 삼성전자를 그동안 포트폴리오에서 벤치마크 대비 언더퍼폼으로 놨다가 네. 이제는 중립 정도로 놓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를 그 벤치마크 대비 더 비중을 실어서 네. 내가 시장을 이기는 종목으로 쓸 거냐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이게 닉네임을 너무 이렇게 제가 읽기 힘들게 쓰신 분이 있는데 힝힝홍흥흥 이게 맞게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자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누군지 아시죠? 본인은 알고 계실 텐데 5G 장비주 있잖아요. 네. 사실 올해 두 가지 테마만 꼽으라면 5G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이렇게 뽑았고 하나 더 하나면 시스템 반도체 뭐 이 정도 꼽았던 것 같은데 5G는 어떻게 보세요? 5G는 예. 굉장히 좀 재밌는 어떤 현상인데 예. 저도 사실 5G가 이 언택이라는 트렌드가 가면 예. 당연히 데이터 서버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트래픽이 늘어나고 예. 그러면 당연히 통신망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언택의 트렌드로 갈수록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정부의 정책 방향들도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재정을 좀
풀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겠다는 코멘트들도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실제 지금 그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가 제가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좀 다른 걸 이제 알게 된 게 그러니까 5G가 전방 산업은 언택인데요. 예. 현장은 컨택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 거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쓰는 수요처들은 예. 데이터 트래픽이나 이런 어떤 언택 흐름에서 데이터 총량이 늘어나고 이런 언택 흐름이 강화되면서 예. 수요가 늘어나는 고객들을 갖고 있는데 어허. 실제 본인들은 이거를 설치하려면 예. 빌딩을 올라가거나 예. 땅을 파거나 예. 인부를 구해서 컨택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 그 현장에서 이 5G 쪽에 있는 업체들을 만나보고 또 관련하시는 뭐 관계자분이나 대표님들 만나보면 예. 많이 하시는 얘기가 되게 답답하시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볼 때도 뭔가 이제 작년에 중요한 점이네요, 그게. 사실 요거는 저도 좀 처음에 5G를 접근할 때도 놓쳤던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예. 분명히 이 어떤 시장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 보이고 예. 또 뭐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수요처들의 어떤 투자 의지도 있고 한데 막상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수주 받아서 예. 이 저희가 좀 S-Tren유 건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S-Tren유에 뭔가 5G 중계기라도 설치하려고 하면 예. 일단 1층에 있는 그 경비 보시는 분이 예. 통과를 안 시켜주는 겁니다. 외부인이고 그렇죠. 또 이분들은 또 전국을 돌아다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어느 지역을 갔다 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또 실제로 내용을 좀 뜯어보니까 네. 그 정부가 3, 4월 달에 나왔던 정책 중에 하반기로 예정돼 있던 5G 4, 5조의 투자 계획을 상반기에 예. 조기 집행하겠다. 어허. 정부가 발표를 했었고 예. 실제 통신사들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라고 네. 발표들을 다 했거든요. 으흠. 근데 계획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막상 지금 돌아간 현생들을 보면 SK텔레콤이나 KT, LG U+가 돈을 집행을 해도 예. 이 장비를 지금 올라가서 설치할 수 있는 인부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고객사들은 상당히 언택한 회사들이지만 실제 산업의 매출과 수준은 컨택한 환경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네. 우리가 기대하는 이 숫자로 보이는 걸 확인하는 예. 거는 예. 처음 기대보다는 조금 후향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니 뭐 한국 사이버즈 이런 애들은 언택 환경이 개선되면서 바로 숫자들이 나오는데. 눈에 띄게 올라갔는데 으흠. 이쪽은 조금 후행인 거죠. 그래서 실제 저도 그냥 그 5G 업체분들 그냥 뭐 만나거나 이제 하면 서로 하늘 얘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제부터 옥상에 올라갈 수 있으실 것 같은가요? 좋기는 한데 진도가 안 나가네. 그렇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해서 5G가 실제 우리가 기대하는 숫자가 눈에 보이기 위해서는 예. 어찌됐건 좀 등교도 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좀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완화가 되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내가 관리하는 건물이나 이쪽에 외부인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돼야 예. 숫자로 눈에 보일 것 같고요. 예. 근데 어찌됐건 이쪽 섹터가 가야 되는 방향성은 맞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계속 잘 관찰하고 있으면 분명히 수익낼 수 있는 기회는 그렇군요.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네. 한편으로는 5G가 들어가고 있는 게 뭐 다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시장에 주도되는 업종들 갖고 수익 잘 내시다가 아, 그러고 나서 5G가 될 때 왜냐면 이게 뭐 다 같이 올라버리면은 제가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적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섹터를 선정하는 상황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는데 잘 째려 보고 계시라 이거죠. 네, 그래서 네. 분명 이거는 가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등교를 포함한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는 시점쯤에 그때부터 아마 공사들이 재개되고 네. 실제 예산의 집행은 그때부터 네. 이루어질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닉네임을 제가 차마 못 써, 저 깜빡이고 못 써놨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전기차를 좋게 본대요, 본인이. 이다솔 차장님도 전기차 좋게 보시는 것 같다. SDI하고 LG화학 중에 뭐 사야 되냐 이거예요. 너무 디테일한가? 만약에 산다면 이다솔 차장님이 전기차 좋게 보고 두 종목이 대표적인 네. 회사 아닙니까? 네. 뭐 사야 되냐 이거예요. 저는 보통 그게
결론이 나면 하나를 사는데요. 헷갈리면 저는 반반입니다. 아이, 너무 얄밉다. 아, 진짜 저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 많이 주세요. 네. 많이 주시고, 실제 뭐 제 고객분들 중에서도 네.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종목이나 산업을 볼 때, 네. 저는 종목보다는 산업을 좀 더 우선시해서 보는 편이거든요. 예. 그 실제 제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도 예. 전기차의 비중이 내 포트에 얼마를 넣을까를 먼저 고민을 하지 예. 특정 개별 종목을 얼마씩 살까는 그 다음에 고민을 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전기차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포트폴리오의 뭐 일정 부분 예를 들면 10%면 10% 예. 10% 사기로 했다. 예. 근데 SDI, LG화학이 헷갈린다. 예. 그럼 제 기준에서는 예. 전기차가 10% 있는 게 중요하지. 삼성 SDI가 10%냐, LG화학의 10%냐는 좀 다음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좀 만족스러운 답이 아닐 수 있는데 저는 두 개 다 산 다음에 두 개를 지켜봅니다. 아, 그래서 잘 가는 놈을 네, 택하고 좀 덜 가는 놈 팔아버리고. 네, 그래서 그 두 개를 지켜보다가 조금 더 시세가 더 좋고 아니면 제가 그때부터 리서치를 시작해서 제 기준에서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쪽들을 남기고 그 좀 덜 가는 거를 파는 거죠. 그러면 저는 최초에 생각했던 전기차의 비중은 유지하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조금 더 그 시세가 강한 쪽으로 포트가 교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위 시장의 시세를 빅데이터라고 언급드린 거의 전형적인 패턴인데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물론 뭐 주식을 늘 분석하고 하지만 뭐 제가 어떻게 모든 산업을 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이 시장에는 저보다 훨씬 더 전기차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그 섹터를 매수하시는 주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소위 좀 인사이트가 있는 빅데이터가 시세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삼성 SDI나 LG화학이나를 놓고 고민할 때 제가 물론 결론이 나면 문제가 다른데 제가 헷갈린다고 하면 둘 다 산다. 일단 전기차를 채우고 그 저보다 좀 더 인사이트 있는 어떤 주체들이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 지켜보자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점차적으로 시장에서 좀 강한 쪽으로 포트를 좀 교체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 포트에는 내가 좋아하는 섹터의 비중과 네. 시장에서 좋아하는 종목이 남게 되는 거죠. 추가 질문 하나. 그러면 전기차 ETF를 사버리면 어떨까요? 그것도 방법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이것저것 고민하기 싫다. 그러면은 그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 ETF는 사실 그 상당히 간편하고 큰 고민 없이 하실 수 있는 좋은 투자 방법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장단점은 어찌됐건 전기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 정도,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먹겠다. 그렇다고 하면 ETF는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근데 내가 조금 더 전기차 내에서 네. 시세가 좋은 쪽 포트로 옮겨가고 싶다. 그럼 ETF는 네. 제가 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뭐 제가 볼 땐 ETF를 사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신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이요. 김프로님, 김프로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고 계속 여쭤봐가지고 제가 제 얘기도 하나 드릴까요? 저도 다 삽니다. 저는 예를 들면서 이다솔 차장이 오늘 그러지도 않지만은 오늘 방송 끝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김프로님 A 종목, B 종목, C 종목 이게 좋아 보이는데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요 A, B, C 종목을 다 사버립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쪼개서라도 하도 머피의 법칙이 잘 통해가지고 아니 두 종목을 누가 해서 했는데 바빠서 그냥 감이 있잖아요, 감이. A종목 사면 꼭 A종목은 빠지고 B종목은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다 사고 그다음에 이다솔 차장 얘기처럼 가는 말에 좀 옮겨 타는 그런 매매를 하긴 하는데 그것도 뭐 참 어떻게 보면 좀 단순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이 투자라는 거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소위 자기랑 결이 맞는 투자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예. 유능한 목수는 예. 나무를 결대로 민다 그럽니다. 아하. 절대 나무랑 아이고. 반대결로 그렇죠. 밀어서는 예.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저는 투자도 비슷하다 생각을 하는데 예.
본인이 하시다 보면 본인과 네. 결이 맞는 투자가 있으세요. 어떤 네. 분들은 가치 투자가 편하신 분이 있으시고 어떤 분은 성장주에서 재미를 느끼신 분들이 있으시고 예. 그래서 일단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어떤 성향과 투자 스타일이 그렇죠. 어떤 패턴이냐를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좀 역동적인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은 소위 이제 좀 성장주 쪽에서 모멘텀 플레이 하는 쪽을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좀 너무 비싼 주식은 싫어 그러면 전기차 중에서도 물론 뭐 삼성 SDI나 에코프로 BM처럼 굉장히 퍼가 비싼 기업도 있지만 최근에 뭐 동화기업 같이 이제 자회사인 파낙스 이텍 전해액 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말씀해 주시죠. 그 예. PBR이 굉장히 싼 주식이거든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전기차는 좋은데 다른 주식들은 너무 퍼도 비싸고 너무 비싸서 손이 안 나간다 그러시는 분들은 사실 전기차 섹터 내에서도 저 PBR이면서 밸류가 싼 주식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거를 사서 전기차가 갈 때 같이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고 또 어떤 분은 나는 그냥 종목 고민하는 거 너무 어렵고 그냥 산업의 방향성만 보고 싶다. 그러면 아까 김 프로님 말씀 주신 것처럼 2차전지 ETF를 그냥 사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저도 그렇고 제 고객도 제 주변 분들 보면 네. 제일 아쉬울 때가 그 한순간을 잘 못 견디세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꾸준히 올라가질 않잖아요. 맞아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결국은 네. 결국은 제가 할 길을 가긴 가는데 굉장히 사람 마음을 애간장을 녹이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내가 잘 산 것 같은데 뭐 물릴 때도 있고 네. 어떨 때는 얻어 걸려서 사자마자 먹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한 뭐 진짜 오래 갖고 있었는데 네. 하필 내가 판 다음 날부터 네. 올라가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쭉 보다 보면 네. 결국은 그런 이제 어떤 반복적인 실수가 나오는 거는 그 투자의 어떤 기법이 본인의 성향이랑 잘 안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다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잘 기다릴 수 있는데 네. 급한 매매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네. 나는 기다리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막 모든 책이나 이런 데 보면 다 같이 투자하라고 그러고 워렌 버핏이 전 세계에서 1등인 것 같고 그래서 가치 투자를 자꾸 하는데 사실 본인 성향은 그게 아닐 때도 있거든요. 제가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좀 판이 벌어졌으니까 내가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요즘에 잘 바빠서 못 치는데 옛날에 현업이 있을 때 골프를 많이 치러 가잖아요. 근데 저희 선배님 중에 돈이 굉장히 많은 분이 있어요. 아니 이분이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골프 치면은 매번 퍼터가 바뀌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형님 그 뭔 포토를 그렇게 자주 바꿔요? 그랬더니 저한테 아주 심각하게 김프로 이 포터가 얼마인 줄 아나? 그래서 뭐 얼마요? 한 20만 원 해. 근데 이 골프를 하루 망치면 내 기분이 얼마나 망가지나? 그러면 내가 포터 연습을 해서 포터에 내 몸을 맞추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포터는 민감해서 그렇죠. 포터가 내 몸에 맞을 때까지 포터를 계속 바꾼다 이거예요. 그래서 때는 막 허허 웃고 말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분은 부자니까 자산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에? 또 중고차로 팔고 그래서 자기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퍼터를 바꾼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그 퍼터에 자기 몸을 맞출 부단한 연습을 근데 그거는 답은 아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맞는 투자 방법을 빨리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어디 왕도는 없다 이런 거죠. 그죠? 네.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그런 생각이 나요. 네. 굳이 내 몸을 퍼터에 맞춰야 되는가? 나의 몸에 맞는 퍼터를 고르는 노력을 할 거냐? 그렇죠. 골프는 결국 스코어가 네. 줄면 되는 거고 네. 주식 투자는 결국 계좌가 그렇죠. 상승하면 그렇죠.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본인한테 잘 맞는 투자법을 찾으시는 분들이 네. 좀 오래 투자하시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쓰던 퍼터를 그날 바꿔서 효과를 많이 봤죠.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여점이 이게 굉장히 저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만든 질문인데 지금 현재 이다솔 차장의 포트폴리오에 네. 혹은 이다솔 차장이 관리해주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그 뭐 고객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만 이다솔 차장 조언을 해주잖아요. 네네. 캐시 비중 현금 비중 어느 정도입니까? 아 현금 비중이요? 영업 비밀일 수도 있는데. 아 이거 예. 네. 어느 정도인지 혹은 이 정도 현금 비중이면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네. 왜냐하면 사실 계좌 중에 보면 현금 90%인데 많아요. 네네. 실제로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현금 비중 뭐 2, 30% 갖고 있는데 아 이거라도 더 샀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네. 민감한 질문인데. 영업 비밀인데. 이 노코멘트 하면 안 되죠? 네? 노코멘트 하면 안 되는 거죠? 노코멘트는 없죠. 네. 그냥 뭐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레버리지를 이제 쓰는 고객 기준으로 네. 봤을 때 레버리지를 하면 이제 신용으로 주식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적정 비중은 현금이 100이면 예. 신용이 좀 일부 들어가 있는. 예. 그래서 대략 한 현금 100 기준에 한 110에서 120 정도?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금 100에다 현금 100인데 주식은 110이나 120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좀 들어가 있는 포지션이라는 거죠. 네. 네. 아 레버리지 말고 그냥 현금만 하는 주식 계좌라면. 현금만 하는 주식 기준으로는 네. 제가 만약에 장이 진짜 제일 좋을 때 네. 현금을 100을 다 쓴다. 네. 아, 전부 다 주식이다. 전부 다 주식이 이제 제가 장이 정말 좋을 때라고 네. 가정하면 네. 지금은 한 80 정도 주식이. 네. 같아요. 네. 그 정도면은 그 정도면 이다솔 차장이 보시기에 지금 만약에 계좌에 주식 80에 현금 20% 있는 분이라면 20% 못 먹은 거 가지고 속상해야 될 일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장의 온도일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뭐 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장이 올라는 가지만 예. 뭔가 계속하게 다른 생각이 나는 구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저희도 많이 한 얘기가 이게 주식을 다 사기도 다 비우기도 양쪽 다 불편한 뭐 이런 상황들인데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좀 현금 비중이 좀 한 뭐 한 20 정도 갖고 있는 게 조금 대응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게 그렇군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을 계속 자기가 좋게 보시는 한 특정 종목을 들고 계속 들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네. 뭐 주식 비중을 조절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으실 수도 있거든요. 네. 어차피 그 산업이 대박이 나면 이 계좌는 올라가는 거고 네. 이 산업 내가 찍은 산업이 쪽박이 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주식 비중 자체보다는 네. 그 종목이 내가 좋게 보는 종목이 얼마만큼 중장기로 올라가냐가 이제 관건일 텐데 네. 예를 들어서 조금 저처럼 좀 주도주가 교체될 때 포트의 변화를 좀 추구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시라고 하면 요즘 같은 장의 속도에서는 있는 주식을 팔아서 새로운 주식을 사는 게 그 굉장히 매매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원체 이 오르는 종목도 빨리 오르고 이렇게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어떤 새로운 업종을 좀 포트에 편입하고 싶다고 할 때 예. 주식이 꽉 차 있으면 이 주식을 팔아서 이 현금을 만들어서 아, 그 다음에 그렇군요. 다음 종목을 사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못 한다는 거죠. 보통 보면 요즘은 있는 거 팔아 살려고 하면 이미 한 4, 5%씩 올라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갖고 계신 종목이 중소형주일 때는 내가 조금 이제 정리하는데 어쨌든 호가적인 문제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죠. 한 호가 두 호가에 해결이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약간 뭐랄까 포트 주도주 순환매가 좀 활발하게 벌어지는 장에서는 예. 제가 개인적으로 대응을 해보니까 예.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새로운 포트를 교체할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예. 결과적으로 보면 좀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새로운 포트를 현금 갖고 채우시고 또 내가 주식을 100% 채우기 부담된다고 하면 이거 빼고 기존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네. 또 일부를 줄여서 다시 종가에는 현금을 확보하고 네. 또 그 다음 날은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그 현금 갖고 새로운 포트 편입하고 종가쯤 가서 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상대적으로 일종의 그 현금이 일종의 그 계좌에 자기의 어떤 역동적인 매매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맞습니다. 형태로 이제 갖고 있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메인 포트 축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뭔가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섹터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 특정 섹터가 계속 갈 때는 그냥 그 섹터
100% 다 사시고 끝까지 가져가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순환이니까 뭔가 순환매가 계속 되게 빨리 도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세터만 많이 갖고 있으면 예. 하루는 되게 즐거웠다가 네. 한 2-3일 정도 되게 좀 우울적했다가 예. 금요일쯤 되면 또 기분이 좋아졌다가 결과적으로 보면 지수 오른 거랑 똑같이 맞아요. 오르고 예.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순환매가 빠를 장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시는 게 좀 계좌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두님, 현아님, 이환님, 또 민도님, 제 현금 비중이 뭐가 그렇게 궁금하세요? 계속 김프로님은 현금 비중이 얼마냐 그러는데 예, 제가 계좌가 한 세 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직접 하는 계좌가 있고 그냥 HTS도 없는 그 저희 집사람 계좌가 있고 가치 투자자한테 작년 8월인가 이렇게 맡긴 계좌가 있어요. 네. 그 세 개 수익률을 본 거지 제가. 우리 와이프 계좌 수익률이 제일 좋더라고. HTS가 없다는 얘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데 거의 주식 100%거든. 네. 네? 그 수익률이 제일 좋더라고요. 네. 근데 그 가치 투자자한테 가치 투자하시는 분한테 맡긴 거는 그분은 그 3월 이후에 주식을 풀 배팅을 하셨어요. 현금 제로. 네. 근데 최근에 제가 잘 안 들여다가 보는데 가서 제 계좌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현금이 한 20% 있더라고. 예. 네. 3-4월 때는 주식 풀이었거든요. 네. 근데 5월 중하순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잘 안 들어가 봐요. 왜냐면 괜히 뭐 내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지난주인가 들어가서 보니까 현금이 한 20% 있더라고요. 방송을 고만하라는 모양입니다. 이 디피 뭐에 나아바가 네. 지금 물 주는 시간에 걸려 가지고 아마 8시까지 이렇게 방송하는 케이스가 없어서 아마 물 주는 시간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다솔 차장께 제가 무리한 질문도 막 드리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좀 예, 참고를 예, 실전 매매 예, 참고가 좀 되라고 무리한 질문을 했는데 방송 끝나면 아주 강한 컴플레인을 받을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이다솔 차장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 소음이 나가지고 물 주는 시간이라서 소음이 나서 더 많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야 이거 나와봐 홍보 확실히 되는데요 이거 네? 이렇게 정기적으로 물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공기 정화가 된다는 건데 한번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사보십시오. 자 이다솔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크로징 멘트로 오겠습니다.